SM 상선이 우리나라와 북미 대륙을 잇는 전기 컨테이너 선 서비스에 본격 나섰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SM 상선 광양터미널에서 SM 상선의 미주 서비스 신규 취향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SM 상선은 이 노선에 6,7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투입합니다. 매주 수요일 주 1항차씩 광양항을 거쳐 부산, 롱비치, 닝보, 상하이를 로테이션하는 항로를 운영합니다. 해운항만업계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SM 상선이 연간 7만 TEU의 화물을 광양항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방희석 사장은 SM 상선의 미주 노선 신규 취향으로 호남권 지역 기업들이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